안녕하세요, 라이트포이입니다. 일반적인 멀티탭 같은 경우는 위에서 아래로 꽂아 쓰는 제품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은 옆으로 꽂아서 쓰는 멀티탭입니다. 개봉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멀티탭과 전체적인 뭐 느낌은 비슷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제품은 옆부분으로 제품을 꽂아서 쓰게 돼 있어요. 위에는 개별 스위치가 하나하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은 이렇게 쉽게 켜고 끄고 이렇게 또 가능하고요, 메인 스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 네 개를 개별로 작동시키지 않고 장시간 집을 비우실 때는 이 하나만 꺼놓으시면 사용하고 있는 전자제품의 대기전력도 줄일 수 있는 편리한 멀티탭입니다. 아이들이 있거나 혹은 뭐 먼지가 많은 데서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안전커버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 구멍은 안전커버를 끼워 놓으시면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멀티탭의 방향은 저 윗부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구석에다가 놓고 오래 사용하면은 이쪽에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주방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위쪽으로 물이 계속 이렇게 튀어 들어가면은 누전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요새 워낙에 이제 휴대용 기기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커버를 제끼면 USB 포트가 두 개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멀티탭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뭐 사용하시다가 휴대기기를 충전하실 때는 이렇게 핸드폰을 세워놓고 이렇게 충전도 가능합니다. 탭 같은 경우도 그냥 올려놓고 충전을 하실 수도 있죠. 단자는 위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실 때는 이렇게 덮어두시면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겠죠. 위에 있는 스위치 컬러랑 옆에 있는 스위치 컬러만 확인하시고 뭐 이렇게 껐다 켰다 그렇게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윗부분에 보시면은 구멍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벽면에 고정시킬 수 있는 나사를 박는 구멍이고요. 이 아랫부분에도 이렇게 나사를 박을 수 있는 구멍이 한 개가 있습니다. 제품의 큰 특징은 방수, 방진의 효과가 있고요. 또 USB는 2A라 좀 더 빠른 충전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안전 커버가 두 개가 있고요. 모바일 기기를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는 용량이 큰 이제 난로 같은 것도 멀티탭에 많이 끼워서 사용하시는데요, 과부하 시에는 전원을 자동으로 차단시켜주는 아주 소중한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사이드 멀티탭은 방송 코드의 길이가 1.5m, 3m 준비되어 있고요. 제품에 대한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